안녕하세요. 샬롬. 저는 홍대세교회 이진 장년 삼팀 김경신 집사입니다. 먼저 앞에 서게 돼서 떨리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또 기뻐하고 또 홍대세교회 제5차 네팔 선교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네팔 선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그 길을 안내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에게 있어 해외 선교는 늘 멀게만 느껴지고 가보지 못하는 삶과 같았습니다. 정말 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해외 선교였지만 늘 과중한 소상공인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늘 과중한 업무 탓을 하며 선교 공지가 나올 때면 이번엔 힘들겠다 하고 마음만으로 중보기도 하며 조금이나마 후원할 수 있는 정도의 성의로 작게나마 함께했다는 것을 작은 위안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등록 이후에 앞서 사역하게 된 두 번의 대만 선교는 저에게는 상황적으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선교지였지만 다른 곳의 해외 선교는 새로운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네팔 선교로 불러주신 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일이었습니다. 가야 될 상황적 이유보다 가지 못한 상황의 이유가 더 많았기에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기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겠다고 결심하며 준비하려는 순간부터 영적인 방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험들이 있었고 또 떠나는 3일 전까지도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저 또한 정말 가고 싶어서 주님께 보내달라고 정말 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이번 네팔 선교 사역 전체를 봐도 그랬습니다. 준비 기간 내 가기로 한 확정된 대원들 몇 명이 각자의 사정으로 못 갈 형편에 놓이게 됐고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못 가시게 되는 사정은 보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다 큰 뜻이 있으심을 알기에 최종 확정된 황운호 목사님과 함께 34명의 대원들로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5일간의 단기 선교를 일정을 기약하고 떠났습니다. 네팔행의 선교 여정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 드디어 가는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친절한 대한항공 승무원들, 특히나 땅콩 사건 이후에 더욱 친절해진 그런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아서인지 9시간 거리는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도착해서 이번 이제 네팔 선교의 주요 사역은 그 쌍검 초등학교의 아이들 250여 명의 복음 사역과 또 목사님의 네팔 사역자 세미나였습니다. 쌍검 초등학교는 포카라 시내에서 1시간 거리의 외진 곳에 있는 로컬 초등학교인데요. 저희는 음악, 미술, 체육 분야로 나뉘었고요. 또 저는 미술 사역팀 소속이 되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짧게나마 미술 사역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술 사역 아이템은 가방 페인팅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각자의 가방을 선사하여 그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꿈을 담기로 한 메시지를 가지고 물감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짧은 이틀의 사역이었기에 먼저 음악 사역팀과 시간을 교대하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반의 아이들이 14명에서 20명 정도 되었고 교실이 작았기에 파트를 나누어서 각 반에 서너 명 대원들이 투입되어서 오영미와 영적 기도를 네팔어와 영어로 선포하며 아이들에게 따라하게 해서 기도로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하트 모양의 도안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어 Jesus love you 하며 쉽고 재밌게 진행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나눴습니다. 사실 사역 준비를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팔을 가기 전 가본 적 없는 우리나라 60년대와 흡사하다는 네팔의 문화 수준을 상상하면서 아이들이 과연 물감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있을까? 또 보고 경험한 만큼 이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의 표현력이 한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그림 사역은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의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해서 하나도 어렵지 않게 자유로이 표현하며 즐겼고요. 그림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을 아이들이 신기에 쓸 물감 재료를 가지고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며 색감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미적 감각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유전인자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매 모두의 수고한 신으로 탈없이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떠나기를 약속한 시간,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통솔 아래 모두 나와 운동장을 둘러 진을 쳐서 우리들 모두 인사 나눌 수 있도록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악수하며 작별할 때 크고 맑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졌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작별 함성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 저에게 주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들에게 너가 먼저 알게 된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았겠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니 사랑한다면 예배 빠짐없이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1부, 2부 충성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려 했었고 교회 안에서 또 간사 직분으로 또 성가대, NCP 찬양에 또 수요 성교 중보 기도자로서 교회 섬김에 하나님 섬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맡고자 한 것에 충성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을 겸하며 교회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 탓에 정작 제일 중요한 영혼 구원 사역을 내려놓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생명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분명 있었는데 어느샌가 제가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사라지고 있었더라고요. 주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번 네팔 선교 다녀온 후에 주님께서 선교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보니 알겠습니다. 가보니 알게 되었다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가보니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면 제가 얼마나 일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를 초청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보게 하셨고 은혜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도 사명지이고 땅끝까지겠지만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사는 곳과 반대된 그것도 사명지임을 알고 보다 넓고 큰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가니 믿는 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 현장이었기 때문에 불신자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약속, 확증, 내가 믿는 분이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분명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의무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다시 재림하신다 하셨습니다. 곧 오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빨리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멈춤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힘써 주님께 쓰임 받아지는 홍대세교의 성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홍대세교의 교인이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